자, 우리 교과서 153페이지 맨 밑에 3번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명칭 사용 의무.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명칭 사용,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 그래서 앞에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행운부동산 중개 이런 말 적어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아파트 이름을 많이 적죠. 그러면 뭐 프로지오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러면은 똑같은 이름은 못합니다. 옆에 중개사무소 차리려면. 그러면 옆에는 뉴 프로지오, 새 프로지오 뭐 이런 걸 적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3개 정도는 비슷한 이름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간판은 중개사무소에 간판 달아야 된다, 안 달아도 된다. 시험에 두 번 나왔는데 간판 안 달아도 된다. 간판을 5개 광고물이라고 합니다. 5개 광고물.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하려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려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벌칙을 기억하면 되는데 무등록자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개업 공개사가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 중개사 또는 땅 이런 것만 해놓고 막 복조문이만 벌겋게 그려놓고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추가로 복주문의를 그려놓든 땅땅 해놓든지 아니면 뭐 컨설팅 전문 이런 거 적어놔도 추가로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 추가로 표시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 명칭을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소위 중개인이 있습니다. 소위 중개인. 중개인의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옛날 복덕방 하다가 자격증 없이 지금도 계속하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위 중개인은 반드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근데 중개인 사무소라는 명칭을 혹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중개인 사무소라는 명칭은? 예, 저는 봤습니다. 보고 싶으면 서울의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가면은 중개인 사무소라고 적어놨어요. 허름한 건물, 오래된 50년 된 건물. 그분은 50년 넘게 중개업을 했나 보더라고요. 연세 되신 어르신이 계시던데 중개인 사무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도 그건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간판을 다는 거는 모든 법은 소급 적용을 안 해요. 그래서 간판 이게 법 바뀐 이후 간판부터 적용되고요. 옛날에 중개인 사무소라고 돼 있을 때 옛날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럼 지금 사무소 옮긴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던 자리 계속하면 그 옛날 간판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새로 달 때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은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다. 간판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 달리면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되고 성명 표기를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 광고인데요.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옥외 광고물은 간판이고 표시 광고는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광고. 이 표시 광고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셔터 내려놓고 임대문이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은 경우 있죠? 이제는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됩니다. 그 핸드폰 번호만 적혀있는 거 전화해보면 누가 전화받아요? 임대인이 전화받는다. 개업공개사가 전화받는다. 셔터 내려놓은 데 임대문이 적혀져 있는 거. 보통 99.99%가 개업공개사가 전화받아요. 임대인이 직접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개업공개사한테 팔아달라 뭐 또는 세입자 구해달라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 핸드폰 번호만 많이 적어놨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개업공개사 핸드폰 번호만 적으면 안 되고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성명, 성명 물론 성명 들어가긴 하는데 성명보다 뭐 명칭을 먼저 하겠습니다. 명칭, 행복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소재지, 과천, 경기도 과천, 서울. 원래 소재지라고 하면 지번까지 적어야 되는데 지번까지 안 적어도 그냥 서울 뭐 또는 경기 과천, 세종시 이 정도만 해도 상관없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는 국토부 유권 해석은 등록신청서에 기재되는 개업공개사 핸드폰 번호 또는 사무실, 사무소 전화번호 적으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입니다. 개업공개사 성명. 이 네 가지 사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등록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게 최근에 신설됐는데요. 신설한 취지가 뭐냐 하면 컨설팅 업자나 이런 분들이 사실상 무등록업자의 중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랍니다. 컨설팅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요? 광고해가지고 손님 오면은 무등록업자니까 자기 사무소에서 계약서 적는 게 아니라 법무사 사무실을 데려가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해서 컨설팅 보수 받고 이렇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무등록업자의 광고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업공개사의 명칭,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하면서 이 네 가지 사항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이 네 가지 사항,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이제 내년부터 신설되는 게 뭐냐면은 허위 매물. 이게 허위라는 말은 일본식 한자여가지고 지금 허위가 거짓으로 바뀌었지만 거짓매물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현실적으로 허위매물이라는 말 많이 쓰죠. 허위매물 광고입니다. 허위매물 광고 하면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신설됐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두 신설되는 것은 전부 다 100만원은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면은 15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4개 표시해야 되죠? 이거 표시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걸 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15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고요. 별표를 하시고 15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시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맨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2019년 8월 20일 개정됐죠. 올해 시험에는 반영 안 된 부분입니다. 내년 시험부터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내년 시험에는 반영됩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중개상물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에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가 칠판에는 허위 매물 광고 이렇게 줄여놨어요. 허위 매물 광고. 자, 그러면 기억을 보니까 중개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니언, 중개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제가 허위라는 말을 안 쓴다고 했죠. 거짓이라고 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허위 매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거짓 매물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어쨌든 거짓으로 표시 광고를 하거나 과장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 그 밖에 표시 광고 내용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입니다. 아직 대통령령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개정 중이에요.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9.13 부동산 정책 일환으로 법이 개정된 거예요. 즉 가격 왜곡 행위를 방지하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제 조카가 원룸을 하고 있는데 원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 조카도 한 2천만 매출액이 2천만 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9대 1도 먹는데 자기가 90% 먹는데요. 그 대신에 모든 광고나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지출하는 거예요. 그냥 개업 공개사는 10% 먹는 대신에 직원이 20명이 넘는데요. 그러면은 20명이 넘는 거 그것만 떼도 10%씩만 떼도 사장은 1000만 이상 벌어간대요. 그냥 그 임대료 내고도. 그럼 어떻게 광고를 내냐면은 직방, 다방 이런 데다가 광고 올릴 때 월세 20만 원 있다. 급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급임대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 원 올리는 거예요. 실제 시세는 40, 50 하는데. 그럼 전화하면 예, 20만 원짜리 있습니까? 합니까? 하면 예,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런 거는 금방 나갑니다. 빨리 택시 타고 오세요. 이렇게 한데 그 택시 타고 가니까 20만 원짜리 있냐 물으니까 예, 금방 나갔습니다. 제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50%는 막 욕하고 싸우고 직방에 연락해가지고 허위 매물이라고 막 신고하고 이런데요. 50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그리고 절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도 다 이렇게 광고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제 2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다 시세는 4, 50만 원 하는데 사람이 4, 50만 원이라면 안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사장님 하고 이러면 또 한 절반 정도는 그래 뭐 다른 데 가보니까 다 그렇더라 해가지고 그냥 계약하는 사람도 있대. 월세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 허위 매물 올리면. 또 지금 용인이 대표적인데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분유회나 이런 데에서 5억 밑으로는 올리지 말라 이렇게 시세는 예를 들면 3억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시킨 대로 말 잘 들으면 착한 공인중개사 인증서도 주고 그러는데 아파트 분유회에서 이 가격 왜곡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완전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물건도 없는데 그런 거 지금 실제 그런 게 벼룩시장이나 또는 뭐 이거 교차로 이런 거 보면 요즘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보면 한 페이지를 1번 뭐 촌집 전원주택 뭐 공장용지 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모든 물건이 다 있어요. 골고루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뭐 원룸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있다고 100개 광고를 해놨어요. 그 광고비가 얼마냐면 20만 원이더라고. 옛날에 제가 중개업 할 때 그 생활정보지 있잖아요. 그게 통광고 한 페이지 다 하면 20만 원 광고비 달라더라고요. 그럼 그게 거의 반 이상은 허위매물이에요. 없는데 그냥 예, 전원주택 있습니까? 하면 예, 어떤 거 어디에 있는지 있고 어느, 뭘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나서 그때부터 찾는 거예요. 공동중개 요 중개업소에 그 만약에 양평에 어디 원한다면 양평에 있는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그런 물건 있냐 하면 그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언제 사무실에 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한 시간 후에 간다 하면 금방은 안 오잖아요. 전화한 사람들은 집에서 전화하면 한 시간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찾는 거예요. 매물. 그게 다 맞춰내는 거예요. 뭐 모든 종류별로 다 있어요. 공장용지부터 시작해서 임야 뭐 없는 게 없다고 전답. 100개 광고하려면 다 나가잖아요. 그 다 허위 매물이라고 99%가. 이제는 그런 광고하면 여기 지금 빨간 걸 적어놨어요. 신설됐어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허위 매물 올리면 없는 걸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실제로는 매물도 없는데 이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동그라미 4번이 신설됐다. 이런 신설된 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걸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양가로 5번도 신설됐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법제 38조 3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법 38조, 38조가 아니라 18조 3인데 처음에는 18조 19조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신설됐다는 이야기 18조 2, 18조 3이 이렇게 신설된 게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이 2차 과목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양괄 5번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새로 신설된 규정이다. 1.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법제 18조 2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뭐 직방, 다방, 한방 이런 겁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직방에 지금 허위 매물 올렸다가 문제가 되니까 민원 제기되니까 바로 삭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자 허위 매물 올렸던 거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지금 없는데 삭제되고 없는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하면 요구에 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허위 매물 올리는지는 금방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어린이한테 전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예를 들면 이제 국토부에서 이 카페나 맘 카페 이런 거 뭐 있어요. 그 각 아파트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담합하는지. 저도 지금 모니터링 하려고 제가 우리 동네 우리 집 근처에 이게 투기꾼들이 하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더라고요. 1,500명, 2,000명 이렇게 돼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막 그 좋다, 뭐 도로 생긴다, 뭐 앞으로 뭐 개발될 예정이다, 막 계속 가격 부추기더라고. 지금 뭐 7억인데 예를 들면 자 8억 가자, 막 1억 가자, 1년에 1억 벌자, 막 이런 거 그 짜증나가지고 지금 탈퇴했는데 뭐 하루에 한 뭐 수백 건이 올라와요. 그 소리 울리게 해놓으니까 막 계속 카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한 쉬는 시간에 강의하고 나가보면 한 몇백 개 막 안 읽은 게 있어요. 메시지가. 그 정보 홍수죠. 일거리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자랑. 그 여기 이제 뭐 2억 주고 샀는데 지금 5억 벌었다. 막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다 올려놨어요. 뭐 세종시도 올려놨더라. 하룻밤 사이에 막 계속 1,000만 원씩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투자했는데 지금 3억 벌었다 이런 거 막 예를 들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오픈 채팅방 이런 걸 이제 국토부에서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래서 가격 담합 행위라든지 이런 거 거래 질서를 물난케 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할 수 있는 걸 신설했습니다. 156페이지 보겠습니다. 양가로 6번.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데 철거명령입니다. 철거명령. 쉽게 말하면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개업공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간판 달고 있으면 철거명령을 합니다.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냥 바로 강제로 철거하지 않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행정대집행. 뉴스에 나오대요. 뭐 무슨 그 당에서 뭐 서울 그 시청 앞인가 어디 있는 그 철마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 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간판 철거는 등록관청이 불법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는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대집행법.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법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청문. 뒤에 가면 청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은 행정
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태료 이 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질서 위반행위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민사 집행법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법.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나 업무 정지 이런 거 없고요.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하죠. 용역들 와 가지고 그 뭐 노숙자들 이런 분들 막 해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행정 대집행법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유사 명칭. 예, 유사 명칭 사용 금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명함에 대표, 행복부동산 대표 이런 명함 새기면 유사 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분이. 근데 공인중개사 저같이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아닙니다.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어요. 근데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새기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전 자격증 있어요. 돼요 안 돼요? 그건 된다라고 시험에 두 번 출제됐고 판례도 있어요. 제가 명함에 저도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박사 이런 거 같이 명함에 새겨 다녀요. 보통 실장들도 자격증 있으면 실장 공인중개사 이 말은 꼭 넣죠. 자격증 없는 실장들은 보조원들은 보조원이란 말도 안 넣고 그냥 실장 이렇게만 넣어놨어요. 현실적으로 자격증 있으면 공인중개사라는 말 사용해도 된다.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해도. 근데 무자격자는 대표라는 말은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발품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말도 쓰면 안 된다. 부동산이라는 말도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해요. 변호사가 부동산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손님 받으면 안 돼요. 그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만 쓸 수 있다. 부동산 카페, 발품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말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 쓸 수가 없다. 만약 쓰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157페이지. 159페이지 등록증 등의 게시 의무입니다. 게시 의무.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되고요. 보존은 보이지 않는 곳에 보존해도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보존하면 됩니다. 책상 서랍에다가. 그러나 게시는 보기 쉬운 곳에, 현실적으로는 우리 중개사무소에 액자에 넣어가지고 게시해놨죠. 자, 그래서 게시해야 될 게 네 개입니다. 등수보호자. 몇 등 했는지 등수보호자. 등이 등록증 원본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요율표입니다. 중개보수요율표. 그 다음에 보증설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보증보험증권이나 공제증서 또는 공탁증권을 공탁증서를 게시하면 됩니다. 자격증 원본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등수보호자. 그 여러분들이 오늘 중개사무소 하나 방문해보세요. 이거 액자에 넣어서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사진은 못 찍을 거고 확인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숙제 안 해도 검사는 안 하지만 스스로 해보세요. 처음에 중개사무소 들어가기 좀 민망해요. 아무 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면 한 3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면 아이 사장님 오세요 하고 커피 끓여주고 잘해. 그러면 등록증 게시되어 있는 거 한번 쳐다만 보라고요. 어디다 걸어놨을 거예요 이거. 그럼 현실적으로는 이 네 개만 게시해 놓은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 놓고요. 또 실무교육 수료증도 게시해 놨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사업자 등록증 제시업무는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법상 제시하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에 사업자 등록증 제시하라는 말은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게시할 사항이 아닌 거 틀린 답으로 우리 문제는 이게 뭐가 답인가요? 지금 159페이지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답은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라고 돼 있죠?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이라고요. 문제 있잖아요. 159페이지 맨 밑에 문제 1번 답입니다.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그 어떤 분 항의하더라. 네가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고 했잖아. 등수보자 이게 사업자 등록증 할 때 등이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저는 대가리만 암기하면 된다는 말을 안 해서 무슨 대가리인지까지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세법상 개시업무고요. 공인중개사법상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입니다. 등수보호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해놓은 거 여러분들은 보셨어 못 보셨어?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현실적으로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시해놓은 걸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면서 제 자격증을 코팅해가지고 액자에 넣을 수는 없고 그냥 코팅 만원 주고 코팅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하고 뭐 이런 거 박사학위 좀 이런 거 이렇게 끌어놨더니만 사장이 와가지고 지금 빨리 안 떼내면 갖다 버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또 저 어떤 분이 또 인터넷에 글 올렸더라고요. 내는 젊은 분이 20대인데 자격증 따가지고 실장으로 취직했는데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계약서에 서명 날인도 하는 걸로 배웠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도장 찍는 걸로 그 당의 업무를 수행했으면 자격증도 개시해야 되는 걸로 들었는데 자격증 개시하려니까 사장이 못하게 하고 도장 찍으려니까 사장이 못하게 하는데 더러워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법을 안 지키는 사무소에 제가 근무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좀 더 일 배운 후에 그만둬도 늦지 않습니다. 좀 더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사장들이 거의 계약서에 도장 찍으라고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장 찍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만약 실장이라면 왜? 도장 찍으면 책임지는 것밖에 없어. 도장 찍은 게 뭐 좋은 게 뭐 있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죠? 그 도장 안 찍었으면 소속 공개사 보고 너 이거 네가 했잖아. 책임지라고 하면 기억 안 난대요. 제가 한 기억이 안 난대요. 안 나는데요. 제가 했으면 도장 찍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뭐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도장이 찍혀져 있으면 민사상,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직원이면 도장 찍을 필요가 없고 사장이면 직원 무조건 도장 찍게 해야 되겠죠? 또 개시,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 안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처벌받겠어요? 사장이 처벌받겠어요? 누가 처벌받는다? 사장이. 사장이 떼라고 하니까 글 수가 없더라고요. 자격증 걸어놓으려고 해도 실장이. 저도 그래서 그만두면서 딱 사장하고 한번 싸우고 그만뒀어요. 근무하면서는 사장 말 들어야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보다 8살 어린인데 사장님 하면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 거의 반말로 하고 그랬어. 그래도 근무하는 동안은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러워도 그만둘 때 한번 싸워야 되고요. 아마 안 싸워도 되고 제가 토끼띠인데 그 사장님이 돼지띠였어요. 제가 어디 가서 사주를 보니까 돼지띠하고는 맞더라고. 궁합이 그 양띠하고도 맞고요. 그 상각이 안 되는 게 이제 원숭이띠하고는 원진살이 있고 여기 닭띠하고는 상충살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근무해보니까 많이 싸우고 이렇게 부딪히긴 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거니까 뭐 무슨 띠와 상관없이 예, 공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시의무 등수보호자 4개 개시해야 된다. 사무소 보기 쉬운 곳에. 그 맨 밑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결국 나중에 남겨야 되잖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왜 사업자 등록증 개시 업무는 없고 중개사무소 등록증만 개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시오 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사실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요. 2차 과목은 그래서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숫자는 다 암기해야 되죠. 숫자를 왜 인지 자꾸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 더 걸려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게 더 빨라요. 숫자 같은 거 7일, 10일 이런 거는.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프린트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지금은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보고 체크만 하다가 자꾸 보던 거 이제 나중에 막판에 암기는 1차 시험 보고 나면 1시간 50분 시간 있어요. 그때 암기하면 돼. 그때 이거 프린트 가지고 가서 그때. 그 대신에 전혀 안 보다가 갑자기 암기하면 그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거 지금 보면 그 지금 계속 보고 고통받았으니까 또 모의고사 보고 틀려봤으니까 이제 그때 암기가 된다고 시험장에 가서 그때 암기하면 돼요. 암기는. 지금 미리 암기하면 안 돼요. 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 의무 160페이지. 그 책에 있는 걸 표를 그대로 적으니까 여러분들은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책에 있는 거 보면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시기 대상.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12월 10일 내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정기 점검을 위해 모든 정기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분들께서는 이를 숙지하시고 안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원용 정밀기기, 수족관, TV 등 예민한 제품들은 퇴근 시 반드시 클럽에서 전원을 뽑아 안전을 기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 12월 10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정기 점검을 위해 모든 정기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입주자분들께서는 이를 숙지하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원용 정밀기기, 수족관, TV, 컴퓨터 등 예민한 제품들은 퇴근 시 반드시 클로즈에서 전원을 뽑아 안전을 기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인 설명 시기는 확인 설명 시기 확인 설명 시기는 언제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거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해봐야 소용없죠? 그래서 확인 설명 시기는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미리 뭐 하기 전에 의뢰받은 경우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즉 계약서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계약해놓고 이미 다 계약 끝났는데 설명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틀려도 계약서 쓰면 계약금 배액물을 내야 되잖아요. 만약 계약금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 깨려면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도배가 깨끗하다 뭐 어떻다 이걸 미리 다 설명하고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미리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 저도 당황했는데 처음 있는 일인데 인터넷 뜨는 분들 이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이래서 예,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이게 갑자기 방송을 하더라도. 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인데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 작성하면서 확인 설명서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계약서 작성 시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한 손은 계약서 적고 한 손은 왼손은 계약서 적고 오른손은 확인 설명서 적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 아니고 그냥 같이 하나 적고 나서 바로 적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도 작성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할 때 보통은 지금 프로그램은 보면 현실적으로는 계약서 먼저 작성하고 보통 확인 설명서를 뒤에 출력하도록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확인 설명한 내용을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다 적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시험을 떠나서 현실적으로는 확인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말한 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 책임을 안 지도록 잘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책임 안 질 거는 다 적어놔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뭐 결로 현상 있음 이런 거는 있으면 확인 설명서에 적어놔야 돼. 안 적어놓으면 말 안 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또 보통 이렇게 많이 적어요. 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그대로 넘겨주기를 한다 뭐 이렇게 많이 해요. 현 시설 상태 육안으로 다 시설물을 확인하고 그 현 시설 상태 그대로 계약하기로 함. 그럼 고장난 거 있으면 고장난 대로, 지금 안 고친 거 있으면 안 고친 대로, 아니면 고쳐줄 것 같으면 잔금 치르기 전에 뭐 결론 현상은 매도인이 다 고쳐서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으로 적으면 되겠죠. 보통은 그냥 현 시설 상태 그대로 넘겨주기로 함 이렇게 많이 적어요. 그 대신에 뭐 고쳐야 된다 하면 수리비만큼 빼준다든지, 예를 들면 그래서 이거 지금 깎아줬잖아요. 지금 뭐 1억 3천인데 1억 2천으로 한 대신에 수리는 매수인이 나중에 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 대상인데요. 확인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 설명합니다. 취득의뢰인이라고 하면 매수인, 임차인이 되겠죠. 매수인, 임차인. 그래서 시험에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한다도 X입니다.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합니다.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왜 그렇게 써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학원 이걸 다른 세입자에게 전대를 하거나 또는 팔아먹는다면 학원 원장님은 한테 이게 책상 몇 개입니다. 의자 몇 개입니다. 학생 몇 명입니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잘 알고 있잖아.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매도인은 자기 집 더 잘 알고 있는데 매도인한테 결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죠. 살 사람은 모르잖아요. 취득할 사람은. 그래서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고요.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일방, 쌍방이라는 말이 없어도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당사자는 쌍방이에요. 쌍방. 당사자는 매수인, 매도인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잖아요. 임대인, 임차인이. 그래서 취득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일방, 쌍방이 아니라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된다. 근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입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쌍방입니다. 쌍방.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게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재한 거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하는 거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는데 확인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소재지, 면적 이런 거 설명하려면은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 보고 설명해야 되고요. 권리 관계를 설명할 때는 등기 사항 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설명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돼요. 자, 면적 이거 100제곱미터 맞죠? 내가 설명했으니까 맞죠? 이 말, 내 말이 진리가 아니고 보여줘야 돼. 건축물 대장 보여주고, 자, 보니까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고요. 근거 자료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교부할 때는 확인설명서라는 법정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보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부터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의 서식은 주거용, 2는 비주거용, 3은 토지, 4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렇게 네 가지 서식이 있어요. 이 법정 서식에 빈칸을 다 채워서 교부하면 됩니다. 설명할 때는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한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돼요. 확인설명서에 100제곱미터라고 적어놓고 자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나 교부할 때는 확인설명서 서식을 교부한다고,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부해 줍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교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인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160페이지 우리 교과서 160페이지 말씀드렸습니다. 161페이지 양가로 2번에 그 박스에 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가 있습니다. 박스에 동그라미 9번까지 9가지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인 6번에 있습니다. 6번 6번에 보면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이것도 단순히 암기입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6번 교과서는 161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기가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입니다. 소재지, 면적, 지목 설명해야 됩니다.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은행에 융자가 얼마 있어서 근저당 채권 최고금액이 얼마이다 이런 거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또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가액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를 설명해야 됩니다. 호가를 설명하면 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시세는 3억인데 만약에 시세가 3억인데 매도인이 5억 받아주세요 그러면 더 받는 거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오면 이거 5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 국민재산권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예정 가액은 같은 의미라고요. 그래서 거래 예정 가격 일종의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중개보수 산출 내역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보수가 얼마라는 것도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토지 이용 계획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땅 가격은 공법상 이용 제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됩니다.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그럼 현실적으로 도배 보면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 깨끗함, 보통임, 도배 필요로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다 체크해요? 보통 현실적으로 깨끗하다고 할까요? 보통에 할까요? 현실적으로 깨끗함. 그 제가 말했죠.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깨끗함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안 깨끗하면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지금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게 제가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다닐 때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전부 다 공개적으로 옛날에 뭐 텔레비전은 거의 없었으니까 라디오 있는 사람 손들으라 하고 어쨌든 재산 상중하 손들으라 하고 이랬더라고. 재산도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못 살았는데도 부끄러워가지고 전 중에 하루 안 하고 그냥 중에 손들어서 남들 눈치 보고 거의 다 중에 많이 손들더라고요. 상중하 이런 거 있으면 잘 사냐 못 사냐 이러면 보통 우리 보통은 보통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음식점에도 그런 게 있대. 대중소 이런 게 있으면 그게 뭐 보통 중을 많이 시키는가 이런 게 있대요.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래서 보통이라고 하지 깨끗하다 이런 건 잘 안 적어요.
그러면 안 깨끗하면 난 안 할 건데 하면 이미 이게 확인 설명서 적을 때는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예요, 사실. 그럼 보통 해도, 보통 그거 가지고 계약 안 한다고 막 아까 보셨잖아요. 원래 적을 때는 이렇게 적습니다. 이러더라고, 계획공개에서. 제가 또 물어봤거든. 왜 보통이라고 주냐? 깨끗하지 않으면 난 안 할 건데 이랬더니만 아까 다 보셨잖아요. 그 정도 되면 보통이라고 적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내가 보통이라고 적었잖아. 이렇게 왜 깨끗하지 않는데 깨끗하다고 적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보통이라고 많이 적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런 거 시설물의 벽면 및 도배 상태 가지고 분쟁 생기면 뭐 거의 몇백만 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권리관계 이런 거 융자 있는데 선순위 권장 있는데 설명 안 해가지고 나중에 경매 넘어가가지고 배당 다 못 받으면 개업공인회사가 손해배상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권리관계. 그 다음에 공법상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거 찍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공장 한다고 했는데 공장 인허가 못 받는 거, 임야 같은 거 이런 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런 거 중개해줬다가 나중에 말썽 생기겠죠? 골프 연습장 하겠, 골프장 만들겠다. 이게 산, 임야 사달라고 했는데 완전 급경사 골프장 못하는 거 이런 거 사주면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법 시험에서는 취득세가는 세 문제 나와요. 취득세 세 문제 세법에서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한 문제, 재산세 세 문제,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양도소득세가 다섯, 여섯 문제 출제돼요.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와요. 조세총론이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세 문제 나왔죠. 조세총론, 총체적인 거, 조세총론이니까 총체적인 규칙, 총칙입니다. 그게 한 세 문제 나왔어요.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중개실무상은. 왜? 양도소득세라는 건 양도차익,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는 거잖아요.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면 2억 남는 거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양도소득세죠? 미리 돈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남는 돈 가지고 내는 거니까. 근데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 안 내면 등기가 안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면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80% 이상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지 대출 하나도 안 받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또 10억짜리 사면은 그 지금 최대 세율이 취득 관련 조세가 4.6%인데 그러면 4,600만 원 더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설명 안 했냐, 미리. 이렇게. 그럼 등기 못 하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10억 모았는데.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는 설명해야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163페이지 양가로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의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동그라미 1번 확인 설명을 위해서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 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죠. 도배가 깨끗하냐. 임차인한테는 물어보면 안 되잖아. 임차인이 모르니까.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자료 요구하면 자료 요구에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물어보면 집주인한테 도배는 깨끗합니까? 싱크대 물은 잘 빠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개업공개사가 집주인은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불응해도 됩니다. 164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에 불응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요. 불응하면 징역 보낸다, 과태료 낸다 이런 말 없다고요? 불응해도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실습을 가봤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아가씨 혼자 사는 집에 늦게까지 용업소 근무하시는 분 늦게까지 근무하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벨 누르니까 없더라고 해서 제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하러 반응이 없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하러 왔고 불응하면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계속 배를 누르니까 나중에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서 뿌리뿌리더라고. 재수 없다고 가라. 안 팔리도 좋으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가라 하더라고. 끝이에요 그러면. 즉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고요. 안 팔리도 좋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 하면 끝이라고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되는데 현업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현업에서 쓰는 용어는 최소한 사장님, 회장님,
오빠 이런 말만 써야 돼요. 아줌마, 아저씨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현업에서는 손님들한테 요즘은 사장님이라고 해도 별로 감흥을 못해요. 한 50 넘은 분한테는 회장님 이렇게 부르고 좀 남자분한테는 오빠 이렇게 하면 오빠 하면 거의 다 대부분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동남아나 이런 데 가도 다 오빠 이런 건 다 하더라고. 전부 다 외국 사람도 한국 사람한테 돈 받아 먹으려고 다 알아요. 중국 이런 데 가면 오빠라는 말을 다 알더라고요. 저도 어디야 태국 가니까 오빠 누구 누구 이러더라고. 질문 나가시고 그 배처럼 이게 그 막 바위 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안 누우면 이게 부딪히니까 누구긴 누워야 되더라. 카누 이런 거 타고 들어가는데 오빠 누워 이렇게 말 다 하더라고요. 오빠라는 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손님한테 진화력을 발휘해서 어떻게든지 현업에서는 알아내야 되고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된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이 현업은 못한다고 이게 현업에서는 불응해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버리면 돈 못 벌겠죠. 어떻게든지 사장님 회장님 해가지고 알아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럼 불응해버리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손님이 매수인 임차인이 그 도배 깨끗합니까 싱크대 물은 잘 빠집니까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러면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안 알려줘서 나도 모른다 하고 확인설명서에 모른다고 적어주면 되는데 그럼 계약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불응해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66페이지, 167페이지, 16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4번 안 했네요. 서명 날인은 뭡니다. 서명 날인. 서명 날인 안 했어요. 서명 또는이 아니라 밑입니다. 밑. 밑 날인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서명 밑 날인하는 것은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만 서명 밑 날인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서명 또는. 그 시험에 밑인지 또는인지 출제됐다고요? 서명 밑 날인은 서명이란 지금 유권 해석은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는 걸 서명이라고 한다. 옛날엔 사인해도 된다 했는데 지금 유권해석은 성명을 직접 자필로 적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계약서에는 보통 이제 처음 초보자들은 계약서에 아예 이름까지 컴퓨터로 출력하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름은 자필로 적게 해야 돼요. 계약서에. 왜냐하면 자필이 있어야 나중에 도장만 찍어놓으면 내가 찍은 거 아니다. 누가 훔쳐서 찍었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다툼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 자필은 필적 감정함이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자필로 성명을 적고 기명날인하고 서명날인하고 달라요.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행복공인계사 사무소 대표 박용덕 이렇게 해서 스탬프 도장 만들어서 찍어도 되는 게 기명날인이에요. 기명이라는 것은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게 기명날인이라고요. 서명날인은 글서자에 글서자 자필로 직접 성명을 적는 게 서명날인이라고요. 그래서 기명날인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은 모두 서명날인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에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누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냐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10명 있는데 10명 중에서 그 업무에 관여한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하면 되고 10명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168페이지 확인설명서 앞에서 말했죠. 쌍방교부하고 5년 동안 5년이 아니고 확인설명서 지금 168페이지 하고 있죠. 168페이지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에 3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3년 보존이다. 물론 우리 3년은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보면은 다 정리는 되어 있다.
46번에 보니까 3년에 몇 번에 있어요? 3년. 7번. 밑줄 지나오세요. 7번. 확인설명서 3년 보존입니다. 3년 보존. 3년 보존이다. 그 169페이지 계약서는 5년 보존인데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설명까지 했습니다. 확인설명. 확인설명에서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확인설명. 그 다음에 오늘 한 것 중에서 사무소 명칭 표시, 그 다음에 표시 광고 공정하게 가는 법률에 대한 표시 광고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최소한 출제되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도 출제됩니다. 자, 전속 오늘 한 걸 다시 간략하게 복습하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전적으로 속한 것을 전속이라고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는데 전속은 딱 정해진데 전적으로 한 군데만 속하도록 하는 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그렇게 전속 중개계약을 해놓고 또 다른 데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물어야 된다 했죠? 전속 가장 큰 특징이 그게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하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에 다 있습니다. 지정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주고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표시 광고하는 거,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시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지금은 가볍게 이야기,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11월, 12월은 편하게 그냥 들어야 돼요. 또 1월 달부터 또 할 때는 똑같이 안 하고 조금씩 이제 더 보완해가지고 좀 더 이제 배경 지식을 조금씩 적게 하고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고 조금씩 달라져요. 3월 달 되면 또 더 심화 학습을 하고 5월 달부터는 좀 더 심화 학습을 하고 단계적으로 다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학원 커리큘럼에 몸을 맡기고 그냥 따라오면 돼요. 그래서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은 좀 쉬워요. 근데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은 누가 아무 잔소리 안 하니까 혼자서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도 꼭 강의는 빠지지 마시고 따라서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